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원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알려주는 원리합계 계산 알고리즘입니다. 아래의 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 조건을 보시면 고객으로부터 원금 몇 원과 최대 예치기간 몇 년을 받아들인다. 자, 1년부터 시작하여 최대 예치기간까지 매년 받게 되는 원리합계. 원리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죠. 원리합계를 출력한다. 1년, 2년, 3년, 4년마다 출력하는 거죠. 원리합계를. 그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복리 방식이다. 자, 복리와 이제 단리가 있는데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자율은 연 5.4%로 정한다. 네, 지금 비하면 엄청나게 센 이자율이 됩니다. 자, 문제 공략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원금이 M이고 연 이자율이 R이라고 할 때, Y년 후에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리라는 것은, 자, 원금에다가 원금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몇 년.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원금은 그대로 있고, 원금의 이자율이 연수만큼 매년 산술적으로 곱해집니다. M이 이제 공통된 값이니까 M을 빼내면 1 플러스 RY가 M에 곱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단리 방식이고, 복리는 이제 문제에서 하는 거죠. M이 있고 1년 뒤에는 M 곱하기 1 플러스 R. 자, 원금 플러스 이자죠. 그 다음에 2차 연도에 1 곱하기 1, M 곱하기 1 플러스 R 여기에다가 다시 1 곱하기 R을 또 하죠. 이런 식으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가 또 곱해지는 형태죠. 그걸 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M 곱하기 1 플러스 R의 Y승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해가 지나면 이 Y라는 게 이제 횟수죠. 1년이면 1 플러스 R이고 2년이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고 3년이면 1 플러스 R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K라는 변수에다가 일단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속 곱해가는 거기 때문에 K의 초기 값을 일단 1로 잡습니다. 그래서 1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고 1 플러스 R의 제곱, 3제곱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죠. 반복 변수 I는 이제 거치 기간 연수를 뜻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최대 값은 Y년까지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1부터 I의 값은 Y까지 바뀌게 됩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 R은 연 이자율이고요. M은 원금입니다. Y는 예치 기간이고 K는 일정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최종 이자율입니다. 이 최종 이자율 K를 M에다 곱하면 이제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I는 반복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R은 5.4%니까 0.054 이렇게 정했고요. 원금과 예금 거치 기간을 입력받습니다. Y하고 M에다가. 자, K는 1부터 시작하죠. I는 1년도부터 시작합니다. K는 K 곱하기 1 플러스 R이죠. 이게 복리이기 때문에 K가 여기 1이었죠. 1 곱하기 1 플러스 R. 그 다음에는 여기에 또 1 플러스 R이 또 곱해지고 그래서 1 플러스 R의 Y승 형태, I승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K 값을 원금 M에다가 곱하면 원리합계 T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I년도에 T 값을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I가 언제까지 되냐면 y가 될 때까지. i는 i 플러스 1, i가 y보다 크냐? 크면 끝내고요. 적으면 뱅뱅뱅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1년 차는 원금 곱하기 k가 1 플러스 r이고요. 2년 차는 원금 곱하기 k가 1 플러스 r의 제곱이고요. 3년 차는 m 곱하기 1 플러스 r의 3승이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매년 i 연도의 t 값이 예, 연도별로 이렇게 쭉 인쇄되는 형태가 됩니다. 디버깅 표에 예를 들었는데, 이자율이 0.05고, 원금이 10만원이고, 총 거치기간이 5년이다. 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K가 1로 시작하면 0.05니까 1.05가 되죠. 다시 1.05 곱하기 1.05 이렇게 나오고, 거기 또1.05 곱하고, 1.05 곱하고, 이렇게 K는 이렇게 되고요. I는 1부터 5년까지 갑니다. 6일 때 끝나고요. 그다음에 T는 N 곱하기 K죠. 10만원 곱하기 K 값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10만 5천원, 11만원 이런 식으로 되고요. I가 Y보다 크냐, 5년보다 큰 경우, 6년인 경우에 이제 끝내게 됩니다. 출력하는 모습을 보시면 연도와
몇년 차와 집값이 짝으로 찍히죠. 1년 차에 10만 5천 원, 2년 차에 11만 250원, 3년 차에 11만 5,762원 하고 오전.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